일단 화장실에 먼저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언제나 제 쓰기 프라이머입니다. 프라이머. 와우. 흉곡사 아닌가? 튀었어. 오케이. 가자. 됐어. 이 제스오를 바르는 이유가 그냥 뭐 일반 벽지나 도배지 같은 경우는 제스오가 필요 없는데 이런 데는 무조건 발라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더 페인트가 잘 묻는다고요. 이건 얼만큼 굵게 발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굵게는 안 발라도 될 것 같은데 대충. 이 집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박살난 집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, 와 여기 특히 여기 진짜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와 이거는 뭐 답이 없는데 이거는. 자 1차 제스오 칠 한쪽면 완성입니다. 자이만 피카소 보면 안 자랐어. 자 이렇게 1차로 벽 프라이머 칠은 싹 끝냈어요. 지금 벽이랑 천장이랑 이제 바닥을 나중에 2차로 할 건데, 일단 오늘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, 근데 씻긴 씻어야 돼. 씻긴 씻어야 돼가지고 여기를 이용하겠습니다. 오! 씨 뭐야 이거. 뭐야. 오 연기 나왔는데? 오! 뭐야. 오! 꺼야 되나? 꺼야 되나? 오 씨 연기가 나 연기가. 오 씨. 아 씻지도 못하겠네 이거. 왜 이렇게 탔냐 말이지. 뭐 어떡하지 조명? 전기선이 탔나? 바닥에 마무리 제스 7까지 오늘 끝내보겠습니다. 바닥은 제스를 조금 제가 많이 바를게요. 왜냐면은 너무 지저분해서. 일단 완성. 오늘 첫날 제스 7까지는 완성했습니다. 잡을까 했는데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잘 것 같아. 제 생각에는 방 안에서 못 잘 거고요.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질색할 것 같아. 머리 띵하네 진짜. 네 날씨 좋네. 난민촌이 따로 없어? 난민촌이? 응? 난민촌이 따로 없어요? 날씨 좋네 시원하네. 많이 괜찮네. 어제 새벽 5시 6시 잤어. 왜요? 잠이 안 오더라 계속. 배고프죠? 국밥 사왔어요. 좋아. 승구야 네가 최고다 진짜. 몰라 뭔 김밥인지 몰라 두 개 샀어 사실. 탕주 밥 먹었어 너? 전 먹었죠. 텐디가 좀 그래도 크네. 졸라 맛있겠다 김밥. 김밥 진짜 개 좋아. 지금 화장실을 못 써서 화장실 갑니다.
어,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페인트에 무광과 유광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샌드위치 판넬이랑 타일에는 신나를 뿌린 유광으로 하셔야 된다고 아저씨가 말씀 주시더라고요. 유광으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이 정도. 오, 되게 깔끔하다. 이 집은 절대 깔끔하게 이렇게 안 돼. 어. 어차피 깔끔하게 안 돼. 그래서 페인트실도 그렇게 막 깔끔하게 있잖아. 응. 예쁘게 안 해도 돼. 좀 얼룩덜룩해도 그냥. 응. 오케이, 패스. 아, 솔직히 호구 같았어요, 형. 진짜 그 얘기할 때. 안 발리는 거 같은데? 어? 달려요? 달리고 있어. 혹시 빈지금 아세요? 한번 불러주세요. 맹고 같이 피카소 in my body. 달반 피카소. 이거 보면 뜨잖아 이게 지금. 이제 막 좀 떠 이게 지금. 망했어. 이거 많이 뜨잖아 이렇게. 아, 신나라. 이거에 제일 약한 게 물인데 절대 물을 써도 안 되는데. 근데 그거 갑자기 왜 틀었어요? 틀렸어 지가 갑자기. 아, 잠깐만요. 드디어 화장실 안쪽. 오! 처음에 달라졌어. 발라버렸다. 페인트 냄새. 잉크로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 일단 먼저. 자, 그러니까 너무 흰색이면은 정신병 같을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보낼 수 없으니까 살짝 회색 빛나게 너무 흰색 아닌 그런 느낌으로 갈 건데 이것도 그냥 흰색이잖아, 그지? 그쵸. 좀 더 할까? 응, 조금만 더. 내가 원하는 색깔 약간 그레이인데 너무 그레이색 말고.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봐. 뭔가 흰색? 흰색이고 이거는 그레이색 기색. 화장실은 대충 끝났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집은 약간 빈티지하게 사람 냄새 나는 집으로 꾸미겠어. 이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니까 이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집이고. 어, 전문가 포스 나는데요 형. 아, 그렇지. 당연하지 형. 아, 형 발은 어떡하려고. 어? 지금 신나서 한번 답답해야지. 뭐 어때 이거. 신나 샤워 한번 하죠. 신나 샤워 한번 해야지. 신나서 몸에 안 좋지 않냐? 아, 내 몸 아니니까. 그렇지. 여러분 웬만하면은 돈 많이 보셔가지고 도매는 그냥 돈 주고 하세요. 뭐 유튜브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. 유튜브 이런 거 몸에 안 좋으니까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.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나? 화장실을 한번 하고 나니까 굳이 이거 인테리어 해야 되나 싶어요. 변기를 한번 일단 뜯어보면은 아 이거 변기는 뜯을 게 아니구나. 아 이걸 닦을 필요가 없구나. 샤워를 닦을 거잖아. 아 이거 샤워를 해야 될까? 형 씻은 적이 없잖아요. 그렇지. 오. 이거 마감 처리. 이거 마감 처리가 중요하거든. 4. 와 보이시나요? 벌써 묻었어요 형 여기. 어디? 4. 좀 묻는 거는. 야, 묻어도 상관없지 뭐 근데. 상관있지. 상관있는데. 아, 상관있어? 대신 이렇게 묻잖아? 응.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? 빨리 닦아줘야 돼. 빨리. 이렇게 빨리. 크. 고생의 흔적. 아. 아, 천장이 좀 빡셀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? 오, 배선도 만질 줄 알고. 못 끼죠? 못 끼죠? 지금 1분 20초째 못 끼고 있죠? 하지만은 할 수 있어, 우리는. 아, 형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왜 안 돼? 아! 방금 했었는데. 체코제 인성. 아! 아니, 여기 손이 다 나왔어, 형. 어? 그래? 실패. 왜? 이거 다 떴어요. 저배는 전문가에게. 화장실이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덧칠을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제가 꼼꼼하게 못 칠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물 좀 세지 마라 좀. 혼자 사는 집이 수도를 그냥 잠금 갈 것 같은데 물이 자꾸 세. 요런데 Just a little. 저 벨기가 나갔거든? 그거 다음에 가자. 치킨 여기 왜 있어? 치킨! 이거 먹다가 죽겠다 이 병든다 이거. 유일하게 형한테 주고 간 거 아니야 그거? 아 씨, 저 무거워요? 이 집이 뭔데? 잠깐만. 조심해 뒤보면서 가.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? 응. 왜냐면 이게 물선 이런 게 있잖아. 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. 이제 도배사에서 설비사로? 이게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.
아, 냄새긴 하는데? 와, 이거는 근데 끼어져 있는데? 아, 냄새 엄청 난다, 진짜. 야, 응? 나와. 너 빠져. 형, 마스크 끼고 갈게. 형, 마스크 지금 여기 있잖아, 머리에. 아, 머리에. 아, 뭐, 찍어도 돼, 됐어.